야, 530번. 2차 반열시 2022X의 제곱. 딱 봐도 이거는 22를 A로 둡시다. A로 두게 되면 A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021은 A 마이너스 1 되겠죠. 2023은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요. A 11. 자, 이거 봅시다. 마이너스 1 있는 거 이다 하게 되면은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전개를 여기를 플러스라고 중앙글 보게 되면 이 되죠.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 이런 꼴이 되죠. 맞죠?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이게 A가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지금. 저, 보세요. 이거 안 되잖아. 승립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잽싸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죠? 인수문제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 하네. 요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고 1을 했을 때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돼야지만이 마이너스 a 제곱 1이 돼서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제곱 플러스 1 됐죠? 그 다음에 a 제곱 x, a 제곱 x. 자, 이거 문제 이거 잘해야 되겠네. A 제곱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가운데 거 보면 X 마이너스 A 제곱 X 되고, 1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이고, 마이너스 내밀면 A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자, 같아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X가 같아지잖아요. 결국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고 는 0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X는 하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또는 1 되죠. 여기에서 두건중큰 건을 알파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이거는 a를 도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22 제곱분의 1 되니까 0보다 작잖아. 이게 되는 거죠. x는 1이 되는데 큰 거는 알파. 왜냐하면 알파가는 0보다 크고 요거는 0보다 작기 때문에, 아, 1은 0보다 크고 알파 0보다 큰게 아니라 이거 0보다 크기 때문에 1이 큰 거니 알파 1이 됩니다. 그죠? 이 용의 작용 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고, 자, 여기 두 번째 요거는 여기 두건중 작은 건을 배타래. 자, 요거는 비교적 쉽다. 그냥 된다. 숫자로 적으로 2023 1 이렇게 해야 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면 요 2022 되잖아요. 그걸로 인수분해 x 플러스 2023 하고 x 마이너스 1은 0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건 작은 건 했으니까 베타는 음수되는 거 이거 마이너스 2023이 되잖아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랬죠? 자, 알파는 1이고 마이너스 베타 그럼 플러스 2023이 돼서 2024가 됩니다. 5분이 됩니다. 530번 첫 번, 실력 붙이기부터 그죠? 굉장히 머리가 아픈 문제였죠?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놓으면은 눈치를 채울 수 있겠죠. 이런 특이한 인수분해 형태도 있다. 이렇게. 531번. 2차 방정식의 양수인근을 알파라 할 때. 자, 알파니까 승립해야 되잖아요. 대입하면.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자, 그럼 여기에 알파 제곱에 대해서 줄이 나오는 형식입니다. 자, 이거 요런 문제가 좀 자주 나오죠.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대신에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져와서
가져왔어. 알파.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1을 대입하는 게 되고,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알파, 3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또, 뭐, 증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를 내밀까? 마이너스 알파를 내밀면은,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5가 되고, 요거 증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알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5알파,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5는, 자, 여기에서 또 알파 제곱 대신에,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5가 되고, 자, 이리 가져와서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14, 이렇게 됩니다. 14알파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양수인근을 알파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잖아. 양수가 돼야 되니까. 자, 이게 14고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를 대입하면 되죠. 등계하면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루트 2가 됩니다. 532번. 세 유리수. A, B, C가 유리수야. 한 근이, 자, 켤레 근이 안 생기죠. 왜 그러냐면은, 다 유리수야 되는데, 루트 3B는, 이거는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루트 3하고 유리수하고 곱하면 무리수가 되니, 무리수, 이거 무리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근을 갖다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할수 없이 이거는 직접 대입할 거고 해갖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유리 그 무리수의 상등 조건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면 x 대신에 2 플러스 루트 3을 일일이 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것도 동그라미 치게 됐다 그죠? 플러스 루트 3b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증결을 하게 되면 a 4 플러스 4 루트 3 플러스 3 플러스 2 루트 3b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 자, 어떻게 한다고? 무리수의 상등 조건, 뭐냐면 이겁니다. a 플러스 b 루트 3은 0이 있을 때, 자, 이거, a가 b가 유리수다. 유리수일 때는, 이거는 a는 0, b는 0 됩니다. 절대 등식이 되는 거죠, 이거. a는 0, b는 0밖에 될수 없는 거야. 그럼 루트 3으로 다 모으고 루트 3 아닌 걸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4a 적고, 요거, 이거 7a다, 그냥. 7a 바로 적읍시다. 7에 바로 적고 여기에 있죠. 플러스 3b 플러스 c 더하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루트 3 있는 거 4a 적고 여기 있죠. 루트 3이니까 플러스 2b 적는 거야. 는0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거 0 되고 이거 0 되는 거야. 아, 여기 루트 3 빠졌지. 루트 3. 자, 그렇게 한 다음에 7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이 되고, 그럼 4A 플러스 2B가 0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4A는 마이너스 2B가 되고, 이거 됩니까? B는 마이너스 2A가 되죠. 그리고 지금 다른 한 근을 구한 거니까 한 문자로 통일합시다. A를 다 통일합시다. A로 통일. 얘를 통일합시다. 그러려면 b는 마이너스 2a를 이에 대입하는 거야. 대입합니다. b는 마이너스 2a를 이에 대입합니다. 대입하게 되면은 7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c는 0.
A 플러스 C는요, C는 마이너스 A. 자, 이제 문자 통일됐죠. A로, 그죠? 통일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식,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하게 되면, AX제곱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2A. 그냥 마이너스 2A 넣고, 루트 3 되고, X. 뭐, 이렇게 되죠, 지금. 그 다음에, 플러스 C 대신에 마이너스 A는 0이 되죠. 됐습니까? 세 유리수. 그리고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있죠. 2차 방정식 때문에 A는 0이 아니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N은 0이 아니므로 양변을 갖다가 A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이거 0이 아닐까? 나눠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자, 이거 이제 근을 구하면 되겠죠? X는 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 되고,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한 개는 2 플러스 루트 3. 다른 한 개는 그럼 베타는? 여기서 베타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 그죠? 알파 베타였고, 우리가 보자면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이니까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은 2 플러스 루트 3 되고 플러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자, 1 되고 2 마이너스 2 사라지고 루트 3 여기 또 사라지네. 0이 되죠. 3번이 됩니다. 533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Z라 할 때. 그럼 이쪽은 없습니다.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이 되겠죠. Zn제곱, 2 플러스 Z의 2의 n제곱의 값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느니네. 일단 여기에 보면 1 플러스 Z가 있잖아. 여기서 1 플러스 Z는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Z제곱 되죠.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져와서 Zn제곱 되고 1 플러스 Z 대신에 마이너스 Z의 제곱을 대입하고 2의 n제곱 되면은, 뭐 이거는 이제 짝수니까 이렇게 해서 상관없죠. Z의 n제곱 곱하기 Z의 4의 n제곱은 Z의 n 더하기 4n, 5n이 되죠. 자, 이게 값이 양의 실수가 되려면 이게 지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 우리 또 가져왔어. 가져왔어. 자, 이거 우리 또 생각하는 게 있죠. 요거는 앞에 을에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을 하는 순간 Z 3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므로 Z 3제곱 1이 되잖아요. 결국은 Z의 5n제곱 이렇게 봤을 때 3, 또 이렇게 다 적어보면 Z6제곱 1 되고 Z9제곱 1 되고 지금 이럴 수 있을 거잖아. 1.1은 실수가 되기 시작하죠. 맞죠? 3이 배수가 되면은 다 되는 거야. 그럼 Z에 5n 제곱이 있는데, 이게 실수가 되는 것은 5n이 3이 배수. 3 돼도 되죠? 6 돼도 되죠? 9 되고, 12, 15, 18, 뭐21쭉 나가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 보게 되면은, n은 하는 순간, 5분의 3, 5분의 5분의 9, 5분의 딱 이게 왔을 때, 5분의 15가 됐을 때 3이 승립하죠. 그 다음에 되는 거는 언제겠어요? 그 다음 되는 거는. 그 다음 되는 거는 30이 돼야 됩니다. 5n이. 30이 돼야지만이 5분의 30이 되어서 6이 되잖아. 됐습니까? 자, 이 숫자를 자세히 보면은 5n제곱으로 만들기는 5n이 15, 30. 이제 따로 적어볼게요. 5n이 15, 30. 뭐, 1수 나와줘야 돼. 그럼, 뻔하죠? 그 다음 될 거는 뭐가 될 건데? 45 될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규칙을 찾기 위해서 너네 거 이거 적어볼 때5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적고 5 곱하기 6 적고 이거는 5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좀 줄여서 다르게 말한다면 뭐 이렇게 쭉 구하셔도 되는데 50이야 금방 구해지잖아요. n 값을 그죠? n 값이 여기에 해당되라 3, 6, 9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n 값을 상쾌로 볼수 있잖아. 됐습니까? 여기서 k는 자진수. 근데 뭐 이렇게 해도 지장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두 가지 방식 구해봅시다. n은 3k가 n은 3k가 되면 됩니다. 그 상위계수. 그럼 이 3k가 했을 때, 50 이하죠. 50 이하가 돼주면 되잖아요, 이게. 50 이하의 자연수 n이니까. 그럼 이게 되잖아. k는 3분의 50 이하가 됩니다. 자연수는, 이거는,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지금 이 숫자는 3이라는 3, 36이 18, 뭐, 이렇게 될 거라. 그럼 16 이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개수가 16개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걸로 해도 위에 제가 이렇게 찾아낸 걸로 해도 관계없죠. 어차피 369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여기서 눈치를 챘겠죠, 그죠? 이렇게 쭉 가고 뭐, 예를 들면은, 5 곱하기, 그죠? 여기 3의 배수로 가고, 이게 50 이하가 되니까, 50 이하 중에 3의 배수는, 뭐, 48까지 가야 되나? 369, 338, 뭐,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죠? 여기까지 계수. 3하고 10, 48. 이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16. 이렇게 하고 16개 해도 됩니다. 그냥 조금 수학스럽게 하려면은 이 뒤에 붙는 수, 그죠? n 동그라미 붙이고. n이 3K가 되면 된다. 이렇게 좀 연습을 좀 하십시오. 자주. 그죠? 어차피 의미는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되면은 조금 실력이 업되겠죠. 어쨌든, 16개, 16. 되죠. 16개 됩니다. 534번 그림과 같이 AB는 2, BC는 4인 직사각형 ABCD가 있다. 대각선 BD 위에 한점 O를 잡고 점 O에서 내변 AB, BC, CD, D의 내림 수순의 발을 각각 PQ, RS를 하자. 사각형 APOS와 사각형 OQCR의 넓이 합이 APOS. 자, 이거 1번이라고. OQCR. 이거 2번이라 합시다. 1번 다기 넓이, 2번 다기 넓이는 3이고, APPB. APPB 대소관계가 짧을 때는 PB가 더 길다. 이랬죠. 그래서 AP의 길이는 S, 이거 X를 둡시다. X를 두게 되면은, 자, 이게 X가 되고, 여기가 2-X죠. 2-X가 되겠죠. 되고. 자, 뭐 보이죠? A 이 삼각형 보이죠? 지금 요렇게 이 삼각형 지금 보이시죠? 요렇게 되고, 자, 여기 SO, 여기 D, 여기 A, 그다음 여기 B.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도 X죠. 그럼 여기 X네. X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자, 그럼 여기를 SD를 Y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4니까 여기가 4가 되죠. 자, 승집하는 거 보이죠? Y 대 4는 이거죠. Y 대 4는 X 대 2. 자, B 승립되죠, 이렇게. 그리고 4X는 2Y가 되고, Y는 2X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2X가 되네. 2X가 되면 여기도 2X. 여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여기는 4-2X. 4-2X이 되죠. 됐죠? 그럼 여기는 원래 2-X니까 여기 적고. 자, 넓이 됐죠? 1 더하기 2니까, 그죠? 1번 넓이. 1번 넓이 문제 합시다. 그거는 4-2X
2x 곱하기 x 되죠. 더하기 2번 넓이 합시다. 2번 넓이는 2x 2-x. 2x 곱하기 2-x. 1씩 곱했더니 3이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 이제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4x-2x제곱 플러스 4x-2x제곱. 맞죠? 4x-2x제곱은 3.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2, 2,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x는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근데 x는 2분의 1하고 2분의 3이 되는데, 지금 이 길이를 보게 되면, x하고 2-x 길이 봤을 때, 여기 보게 되면, x가 2-x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항하면 2x고, 이거 되고, 그럼 x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1보다 작은 거는 요거죠. 왜냐하면 x가 1보다 작아야 되므로. 그럼 2분의 1이죠. 구했죠? 지금 우리가 x 구하는 거잖아. 다음 3번이 됩니다. 535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2차 방정식을 확인하시고, 개수가 0이 아니죠. 자연수 AB에 대해 A 플러스 B 값중 가장 큰 값. 자, 4분의 D를 쓰게 되면, 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B 됩니다. 는 0이 되죠. 자, 이건 좀 특이하게 이걸 딱 보시면 완전 제곱꼴로 한번 고쳐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플러스 2b는 0. 자, 여기까지 a-5의 제곱은 25-2b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제곱은 자, 25-2b인데 지금 자연수잖아요. 그죠? 그건 제곱했으니까 일단 25-2b 같은 경우에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0이 되면은, 아, 0, 아, 될수 있지. 왜 그러냐면은, a가 5가 되면은 0이 되니까 일단은, 그럼 이거는 0 이상이겠다, 그죠? 25-2b는 0 이상 돼야 됩니다. 자, 요런 거. 실적을 좀 잘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25 이상 돼야 되고, B는 2분의 25 이하가 됩니다. B가 될수 있는 거죠. 뭐 2분의 25 이하가 되니까 1, 2, B는 3 이렇게 해서 12.5니까 12까지의 수 중에서만 고르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고르고 난 다음에 저 그리고 이수 있죠. 요거는 제곱수가 돼야 됐죠. 제곱은 했으니까.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자, 25-2b가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b는 1부터 대입을 하게 되면, 1을 넣으면 2, 23. 자, 이거 안 되고, b는 2를 하게 되면 21. 안 되고, b는 3. 3이 6. 3이 6이면은 19. 안 됩니다. B는 4. 4이 8. 17. 안 됩니다. 지금 2씩 쭉 줄어들잖아요. 그죠? 쭉 15. 13. 11. 그 다음에 9. 9까지 내려간다. 그죠? 9가 되려면, 저기 B는 5일 때. 힘들지만 빨리 적자. 15, B는 6일 때, 13, B는 7일 때, 11, B는 8일 때, 9 이렇게 적수되네. 하나 되네, 그죠? 또 B는 9일 때, 7, B는 10일 때, 5.
B는 12, 1대 1. 네, 여기까지 됐네. 자, 요거 적었을 때네.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B는 8일 때. B는 8일 때 하게 되면은 A-5의 제곱은 9가 되고, A-5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얘는 8 또는 2가 되죠. 두 번째, B는 12일 때, B는 12면 A-5의 제곱은 12, 당연히 1 되니까 1 적어 놓으면 되고, 그죠? 아, 구해놓고 또 이렇게 한다, 그죠? 됐죠? 그럼 A-5는 플러스 마이너스 1, A는 6 또는 4가 됩니다. 자, 적어보면은, A 문제 접시다. 순수상, 8일 때 8,8, 2일 때 8, 6일 때 12, 4일 때 12, 이렇게 나눠지죠. 가장 큰 값? 처음에 이거는 16, 10, 18, 16. 가장 큰값 이때죠. 6하고 10이네. 18이 됩니다. 그죠? 18. 536번. 정수 n에 대하여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n이라 할 때. 자, 첫 번째. 자, 이거 항상 개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0인지 아닌지, 그죠? 그러면 판단할 때 n은 1일 때가 있잖아. 어쨌든 n이 1이 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x는 2분의 1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fn, 바로 이게 f1은 1이 되네. 이거 구했다고 일등길에, 그죠? 자, 두 번째, n이 1이 아닐 때, 1이 아닐 때, 자, 판별식 써봅시다. 4분의 d는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죠. 는2 마이너스 n이 됩니다. 자, 이거는 n은 0. n은 0이면은 2대죠. 2가 되면 이건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기 때문에 f0은 두 개를 가지니까 2 되겠죠. 다음에 2. 2가 되면은 0대죠. 그죠? 자, 0이 되니까 요거는 하나가 되겠죠. 그죠? F2는 하나가 됩니다. 중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은 3이 되면은 마이너스 1 되죠. 0보다 작죠? 그러면 F3은 0개가 되겠죠. 그죠? 실근이 없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와서 는 F0은 2, F1은 1, F3은 0. 그렇죠. F0, F2, F0은 2, F1은 1. 아, F2는 1. 이 되죠? F0은 2. 다시 F1은 1, F2는 1, 그다음 F3은 0, 이렇게 4가 되죠. 4가 됩니다. 537번. 공통인 실근을 공통 실근 알파를 갖는다 이래놨네요. 이제 공통 실근 알파를 대입합시다. 대입하게 되면은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2B 알파 플러스는 0 마이너스 2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A는 0 C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마이너스 2B는 0. 자, 세개 다를 대봅시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알파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B 플러스 C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C 플러스 A 마이너스 2B는 0 됩니다.
a-2b 플러스 c로 묶게 되면 a-2b 플러스 a-2b 플러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 이거는 d는 1-4가 돼서 0보다 작잖아요. 반비슷하면은. 그러므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1은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0이 될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잖아. 그러므로 a-2b 플러스 c는 0입니다.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a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c는 0, 1보다 작은 술군을 갖는다. 자, 여기에서 2b는 a 플러스 c죠. 이래 대입하는 거야. a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c, x 플러스 c는 0. 1래 1c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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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마이너스 c 되죠. 인수분해 a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죠. x 마이너스 1 ax 마이너스 c는요, x는 1 또는 a분의 c가 되는데, 자, 순수가 되니까 a가 더 크죠. 그죠? 요 c. 그러므로 a분의 c 같은 1보다 작잖아. 그죠? c가 작고 a가 더 크니까 1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므로 1보다 작은 실근을 갖게 되죠. 니은 맞습니다. 니가 세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한다. 자, 이거 중근, 니가 세서 a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c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죠. 그죠? b, x 플러스 c는 0.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b, x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1은 0. 자, 이때는 d는 c제곱 플러스 8ab. 이거 0부터 크잖아. 이것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네. 근데 요거 c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b는 0인데 반면에 d를 쓰면 a제곱 플러스 8bc죠. 이것도 0보다 크죠. 이것도 이거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거 틀렸죠. 기역리언 3번이 됩니다. 538번 XY에 대한 2차식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XY에 대해서, 자, 일단 먼저 이거를 X에 관해서 내림차수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는 게 낫겠죠. 3y 더하기 5x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6y제곱 플러스 ky 더하기 3. 이렇게 됐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쭉 내림차수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게 만약에 는 0을 했을 때이 판별식을 갖다가 d라 합시다.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볼게 있죠. 이게 이제 인수분해 갖고 이제 근을 구하게 될 거잖아요. x에 관해서죠. 구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있을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모 그다음에 2n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두기차식이 되려면은 이 루트 안에 남아 있으면 안 돼. 이것이 완전 제곱골이 돼야지만 루트 바깥으로 나와서 1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완전 제곱골이 돼야 되잖아요. 1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D가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죠? 네모가 D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완전 제곱골이 돼야 돼요. 일단은 D를 써봅시다. D는 하게 되면은 3y 플러스 5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ky 더하기 3이 되죠. 증계하면 9y 제곱 플러스 65 30y 플러스 25 플러스 16y 제곱 마이너스 8 ky 마이너스 24는 25y 제곱 되고, 자, 요거는 2로 되겠다. 2로 묶으면은 15 마이너스 4k 이렇게 y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완전제곱이 돼야 돼. 자, 뭐, 자, 이런 제곱을 고치고 싶어요. 자, 그럼 이거의 완전제곱골로 되려면은 이것에 관련된 판별식을 D2로 합시다. 4분의 D2로 합시다. 그럼 이게 는 0이 됩니다. 중근이 됩니다. 중근, 이게. 반의 제곱. 15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25가 는 0이 됩니다. 자, 요런 거잘 생각해 놓으십시오. 그다음에 15 마이너스 4K 제곱은 25. 15 마이너스 4K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자, 가져왔어요.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4를 양변에 나누면은 K는 2분의 5 또는 5이 됩니다. 정수 K 값을 구해야겠죠. 5가 되죠. 그러므로 5가 됩니다. 539번.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건을 알파 n, 베타 n. 자, 두 건이니까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두 건의 합 6n 더하기 16. 두 건의 곱 베타 n까지 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더하게 되면 뭐 통분을 해야 하면은 알파번, 베타번 뭐 이런 식으로 생기고 뭐요두 개도 뭐 그런 식 꼴이 보이죠, 그죠? 즉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알파n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베타 n 플러스 1분의 1 요런 꼴, 그죠? 그러면은 알파n 베타n 더하기 알파n 더하기 베타n 더하기 1 되고 통분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알파n 더하기 베타 이 순서대로 적을게요. 더하기 2딱 되죠, 이렇게. 그죠? 자, 는 이제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알파n 더하기 베타n 대신에 6n 더하기 16을 넣으면은 여기 있으니까 2를 더하면 18. 그다음에 알파n 더하기 베타n n 제곱 마이너스 8이잖아. 이건 암산하지 말고 그냥 적읍시다. 알파n 더하기 베타n 6n 플러스 16 플러스 1 됩니다. 6n 플러스 8 n 제곱 마이너스 8 n 제곱 마이너스 8 적지 말고 계산해야지 참 뭐합니까? 자, n 제곱 플러스 6n 그다음에 플러스 9 이렇게 되네. 됐죠? 마이너스 7, 9 맞죠? 이거 6n 더하기 18이고 이렇게 되죠. 자, 분자를 6으로 묶으면 n 더하기 3. 분모는 n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n 플러스 3을 분모 분자 나누면은 6, n 플러스 3분의 6이 되네. 자, 그래놓고 처음에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더한 개가 1을 넣으면 되잖아, 그죠? n에 1 넣으면 됩니다. 저 결과치는 가져왔어. 결과치는 1을 더하면 4분의 6.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를 넣으면 되니까 2를 넣으면 n에다 1을 넣으면은 5분의 6 더하기 요거는 3을 넣으면 되죠. 3을 넣으면 6분의 6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1, 2분의 3, 1 더하기 2분의 3 하면은 2분의 5 더하기
5분의 6은 10으로 통분하면 25 더하기 12는 10분의 37. 자연수죠. P는 10, Q는 37. P 더하기 Q. P. P가 분모 맞죠? 10 더하기 37은 47이 됩니다. 540번. 두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P. 알파 베타는 Q. 순수산 PQ 계수인데 알파 베타 PQ가 1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 알파와 베타는 각각 3개의 양의 약수. 3개의 양의 약수가 되려면 이런 꼴이 되잖아. 하나 N이라 할게. N이라면 N의 제곱, 이런 꼴이 되잖아. 그죠? 그리고 N은 소수가 되면 되죠. 됐죠? 소수의 제곱꼴이 되면은 이 약수가 3개가 됩니다. 소수의 제곱, N은 소수. 이리 되네. 그러므로 알파와 베타가 될수 있는 수를 적어보면은 소수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 다음에 2, 3, 5, 7, 11하고 13 제곱하면 169니까 이제부터는 안 된다. 자, 알파베타는 여기에서 고르면 되네. 자, 그러면은 알파를 일단은 2의 제곱을 하고 베타를 3의 제곱이라 합시다. 그렇죠? 또 서로 다른 일이니까 순수 바꾸면 안 되겠죠. 이제 그냥 요거들 바꿔도 필요 없죠. 그죠? 서로 다르니까 순수 바꿔도, 왜냐하면 P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바꾼다 하더라도 9 더하기 4 돼갖고 13이 똑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냥 이대로 진행하면 되죠. 이렇게 알파가 3의 제곱이고 베타가 2 제곱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똑같이 그냥 P는 13 나오니까. 됐죠? 그죠? 그건 하나로 딱 통일되는 거야. 이거로 끝나는 거야. 자, 이렇게 되고 P는 13이고 그 다음에 Q는 이것도 곱하잖아. 4, 9, 36이죠. 자, 전부 다150 이하가 되죠. 자, 이거 되네. 그러면은 순수상 13, 36이 되죠. 알파가 2의 제곱이 되고, 베타는 5의 제곱이 되면은, P는 이거 두개 더하니까 4 더하기 25, 4 더하기 25가 되니까 29가 됩니다. Q는 요도 곱하니까 4, 9, 25 곱하면 100. 그죠? 자, 요것도 150 이하 다 각각 되기 때문에 요거 되죠. 그럼 요거는 PQ 29, 100 요거 되죠. 알파는 2의 제곱이고 베타는 7의 제곱 해봅시다. P는 4 더하기 49가 되어서 77, 49 맞죠? 53 이거 되고, Q는 이거 두개 곱해야 되잖아요. 4하고 49 곱하면 49, 36, 196. 안 됩니다. 그래서 150 이하에서 이거 안 되죠. 그러면은 2제곱, 7제곱부터 안 되니까 당연히 이거 두 개도 안될 거죠. 안 되죠. 안 됩니다. 2제곱, 11제곱 안될 거야. 이게 3제곱. 3제곱, 베타는 5제곱 하면은 P는 9 더하기 25를 하게 되면은 34 되고, Q는 요 9하고 25 곱한 95, 45, 928, 225. 안 됩니다. 이제 안 되겠네. 쭉다안 됩니다. 되는 거는 요두 개밖에 안 되겠네. 순수산 P 개수는 두 개. 2번이 됩니다. 541번.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근을 갖고 모든 근의 곱이 24일 때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x제곱 플러스 x마이너스 k-2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x마이너스 k-2는 1일 때 1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x마이너스 k-3은 0이 되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좌변으로 이용하면 되고, 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는데, 자, 서로 다른 내근이라 치니까 일단 이건 공통인 근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같은 게 있는가 봅시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자, 이 되고 마이너스 k. 자, 이거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는 같지 않죠? 자, 공통인 거는 없습니다. 없어. 없으니까 다 서로 다르겠네. 그러므로 이때에 1번에 두 근의 곱. 곱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되고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1. 모든 근이 곱. 그러니까 이제 다 곱하면 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이랬다. 는 이것이 24라고.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은 24. 이왕하면은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21은요. 7, 3, 21. K 플러스 7. K 마이너스 3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K는 마이너스 7 또는 3이 됩니다. 양수 K 됐죠? 그럼 이건 안 되고, 3이 되죠. 3이 됩니다. 542번.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베타. 알파베타니까 두 근의 합, 알파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U.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을 알파 감마는 알파 플러스 감마 두 근의 합 감마는 마이너스 A. 알파 감마 두개 곱한 거는 B 됩니다. 이럴 때이 알파는 뭐 이렇게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성립한다 이랬죠. 자, 볼때 이거 뭐 문자를 조금씩 소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알파를 먼저 없애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1번이라고 요 2번이라 합시다. 1에서 2를 빼게 되면은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6이 되네. 베타만에서 감마는 6이 되고, 자, 어떻게 없어져? 이 베타만에서 감마를 하는 바람이 생기네, 이거요. 요거. 자, 이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 알파는 베타만에서 감마가 6이잖아요. 6. 알파는 3이 됩니다. 알파는 3이 되고, 알파를 3을 여기에 대입하면은 여기 대입해야겠네. 알파는 3. 베타 나오잖아. 여기 대입합시다. 여기를 3번이라 합시다. 3번. 자, 이걸 3번에 대입합니다. 3번. 3번에 대입하면은 3 베타는 마이너스 1.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됩니다. 또 여기 또 대입하면은 요거를 또 4번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3을 대입하면은 3 감마는 b, 감마는 3분의 b가 됩니다. 됐죠? 뭐 이런 식으로 되네. 자, 그리고 뭐 이제 베타 지금 나왔고 알파 나왔고 베타 나오고 알파베타는 뭐 이루어진 겁니다. 아, 여기 있네. 이게 1번이 되면 되네. 요두 개를 이제 알파하고 베타를 1번에 대입합시다. 1번에 대입하면은 알파는 3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U. 3분의 8은 마이너스 A 플러스 U. A는 6 마이너스 3분의 8은 3분의 10, A는. 자, A 나왔고, 알파, 베타,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 A. 여기 2번. 이제 2번에서 보게 되면 우리 알파 구했잖아. 알파 3이고 그 다음에 감마. 감마. 감마는 3분의 B인데 일단 감마 3분의 B. B. 아 감마 먼저 구하면 되네. 우리 A 알잖아요. 감마는 A 구했잖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0. 감마는 이왕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19. 그 다음에 이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감마를. 감마는 마이너스 3분의 19는 3분의 b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19가 나옵니다. 구하자는 거는 3a 플러스 b죠. 3 곱하기 a는 3분의 10. 그 다음에 b에 되죠. b에 되니까 마이너스 19. 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좀뭐 별로 조금 안 좋은 문제인데 이거 542번.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543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에 2식은을 알파 베타를 한다. 자, 베타가 더 크다. 그죠? 알파 베타를 하면 일단은 뭐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2. 자, 요거 하나 기본적으로 적어놓고 AB는 알파고 BC는 베타가 되네. 또 그죠? 직각삼각형 ABC의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 자, 그럼 이거 한 변의 길이를 P라 합시다. P라 하면은 뭐 여기도 당연히 P가 되겠죠? 그럼 넓이는 P제곱이 되고 둘레 길이는 4P가 되죠. 자, 이걸 두 근으로 한다 했으니까 P제곱 더하기 4 P는 마이너스 4분의 M. P제곱 곱하기 4P는 4분의 N 된다. 이게 뜻이네. 저 뜻이 여기까지. 자, 문자가 알파베타도 알아야 되고, P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삼각형 보면은 비례하는 거 이용할 수 있죠? P 요거하고, 저희 봤을 때 요거 대 요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 길이는 알파에서 빼기 p로 하면 되죠. 대 알파 되는 거죠. 즉 알파 마이너스 p 대 알파는 p 대 베타.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것이 이거 그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거 쓴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은 알파 P는 이렇게 곱하면은 알파 베타 증가합니다. 마이너스 P 베타 됩니다. 우리 그 구하는 거 있죠? 알파 베타는 2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거를 이항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되고 P로 묶이잖아. P는 알파 베타잖아. 자, 저걸 대입하면 요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니까 요 4. P는 2. 그래서 P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P는 2분의 1이면 여기에 다 대입하면 되겠죠. 제일 먼저 여기 먼저 대입합시다. P는 2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1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분의 M 하게 되면 4분의 9는 마이너스 4분의 M. 그러므로 M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대입합시다. 여기 대입하면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n. 자, 그리고 2. n은 2가 됩니다. n 플러스 n. n 플러스 n이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2는 마이너스 7. 5번이 됩니다. 544번. 유진이는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의 공식을 요거로 전입받네요. 그죠? 잘못 적용하여 k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8의 두근
알파벳화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하였다 일어나죠. 1단계 2차 방정식의 두건 이렇게 한다는 거죠. x 플러스 4를 대문자 x로 보면 되겠네. 이두건 pq를 공식, 자 요거를 이용했죠. 요거를 이용하여 구한다. 자, 저걸 이용해 한번 구해봅시다. 구하게 되면은 지금 맨 처음에 x는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이게 근공식이 지금 이 x라는 것을 했을 때는 여기는 만약에 알파를 넣게 된다면은 뭐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러나 이제 여기를 먼저 해보갑시다. 요거를 뭐 이게 만약 두 알파면은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를 두 군을 합을 하고 이렇게 구하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이런 게좀 복잡하니까 1단계 먼저를 한번 해보 갑시다. 요거를 그대로 옮겨 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x는 이러면 되겠죠. x는 한 다음에 a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거 앞에 거 있지, 앞에가 k잖아. 그럼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a 제곱. 그럼 k 제곱 해야겠지. 마이너스 4 BC. B가 C 1이 되죠? B, 여기죠? 1. 1.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8이잖아.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2B. 2 곱하기 B가 1이잖아. 1, 이렇게 됩니다. 그냥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제곱. 플러스 32.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용화역 PQ를 구한, 두건 PQ를 구한다 이랬죠, 그죠? 자, 두 건이랬으니까, 이게 이제 알파 플러스 4,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죠? 우리 알파 플러스 4는 P. 자, 요거. 그럼 알파 플러스 4는 P. 그다음 베타 플러스 4는 Q 이랬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두건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 두 개가 생겼죠. 이게 하나는, P가 되고, 하나는 Q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P 같은 경우에는, P는 하나를 K, 플러스. 자, 근데 순서가, 뭐, 이건 순서가 관계없네. 지금, 뭐, 그죠? 일단은 뭐,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P를 갖다가, 요, 잡을게. 자, 요거, 요거죠, 요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거 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근 p, p를 하나를 1이라고, q를 k-루트 k제곱 플러스 32 이렇게 할게. 됐죠? 그래놓고 그 p가 하나는 알파 플러스 4고, 베타 플러스 4가 q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됐죠? 이 알파는 실제적인 이게 x 값이겠지. 그죠? 이, 그의 근이겠지,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두 근의 합을, 알파 플러스 4는, P라 했기 때문에, 알파는 우리가 먼저 고쳐야 되겠죠, 그죠? 됐죠? 그러므로, 일단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뜹니다. 알파 플러스 4는, 어차피 P니까, 요걸 제가 2분의 K 플러스 루트 K제곱 플러스 32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베타 플러스 4는 Q, K 마이너스 루트 K 제곱 플러스 32, 이런 식으로 된다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됐죠? 자, 그리고 조금 공간으로 밑에 걸좀 씁시다. 밑에 공간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쳐다보니까 여기가 있잖아. 요거 이와 같이 구한 두 건, 뭐, 알파, 베타가 뭐, 이렇게 이항해갖고, 4를 이항해갖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알파 플러스 5, 베타 5는 이랬으니까, 여기다 각각 더하기 1씩만 해주면 돼요. 좌우변에. 좌변, 우변에 플러스 1씩 해주면은, 이거 알파 플러스 5가 되죠. 그죠? 그다음에 베타 플러스 5도 곱해야 되네. 베타 플러스 5,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곱한 거잖아. 그럼 이렇게 곱하면 되네. 는, 이 곱한 결과가 2가 된단 말이죠. 자, 이거는 적으면 2분의, K 플러스 루트 K 제곱 플러스 32 플러스 1 곱하기
이게 알파 플러스 5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5는 또 이때 적으면 되잖아. 여기 1씩 더한 거면 하면 되죠. K 마이너스 루트 K제곱 플러스 32 2 플러스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2가 된다 이 뜻입니다. 쭉 연결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개만 하면 돼. 전개를 하는데 합차로 바꾸려니까 여기서 2분의 이거 넘기나? 이렇게 합시다. 2분의 k 더하기 2 적으셔도 되고, 요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더하기, 여기 더하기 2분의 루트 k제곱 플러스 32 적고, 빨간 거 저것도 요것도 이렇게 하는 거야. 2분의 k 플러스 2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k제곱 플러스 32 이렇게 되고, 이것이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합차를 모양 바뀌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전개를 할게요. 4분의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4분의 k제곱 플러스 32 뭐 이런 식이 되네. 그러면 4분의, 자, 4분의 이렇게 쭉 적으면은 k제곱 사라지고 4k 마이너스 28은 2 이렇게 되겠네. 는 2. 자, 이렇게 하면 428 하고 4K는 이항하면은 36. 그러므로 K는 9. K는 9가 됩니다. 자, K는 9니까 길게 구했는데, 자, 여기 되겠죠, 여기. 이것의 올바른 두 근의 합이죠. 그죠?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k가 9가 들어가면 되잖아. 이대 적읍시다. 9가 들어가니까 k는 9 되고, x 플러스 4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8은 0에 올바른 두 근의 합이잖아요. 이두 근의 합이라는 거는 알파, 하나는 알파 더하기 4고 하나는 베타 플러스 4가 될 거냐, 더하기 베타 플러스 4를 물어본 거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는 하면 되겠죠. 됐죠? 요것의 두 근의 합을 하게 되면 이것의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되고, 실제로 올바른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올바른 두 근의 합은 요거는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렇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가져와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게 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 8이 우변을 이항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분의 73이 됩니다. 이렇게 최종 답이 됩니다. 이거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별표 한두개 정도 해야 될것 같다. 그죠? 545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건.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이렇겠죠? 그럼 뭐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1이 되죠. f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승입해야 되니까 알파 제곱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알파 4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p 플러스 q가 되고는 마이너스 4알파.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것도 또한 승입해야 되죠. 베타 4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4베타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조금 생각을 말한 게 있죠. 이게 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여기에 대입해도 승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기에 대해도 승립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요걸 딱 변형하는 게좀 많죠? 어떤 겁니까? 알파를 대비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 될때 우리 앞에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하잖아요. 그죠? 곱해서 이걸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므로 알파 세제곱 1이고 마찬가지로 베타도 대베스 이렇게 대입하면 승리가 되니까 똑같이 베타 세제곱 1이 되잖아요. 자, 요걸 하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한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되듯이 어떻게 된다? 베타 제곱도 이거 똑같이 되겠죠. 베타 제곱도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또 승리될 거잖아. 일단 기본을 이래놓고 이거를 먼저 변형을 좀 해주는 거야. 알파 4제곱 같은 경우에 알파 3제곱 1이니까 바로 알파가 될 거고 플러스 p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적어주는 거야. 플러스 q는 마이너스 4 알파 이렇게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베타도 마찬가지야. 베타도 보게 되면은 이거 베타 세제곱은 1이니까 그냥 베타 적고 더하기 p 적고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q는 마이너스 4 베타 되고. 자, 1번, 2번 합시다. 자, 그리고 1번하고 2번을 대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다 나타납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되고 플러스 p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플러스 2q는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넣고 플러스 p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요 마이너스 1 되죠. 플러스 2q는 마이너스 1 되면 여기는 4 그리고 결론, 마이너스 p 더하기 2q는 5가 됩니다. 됐죠? 그럼 1에서 2를 빼봅시다. 그러면은 비슷한 게또 비슷한 게 나옵니다. 빼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p 플러스지. p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q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이 됩니다. 됐죠? 알파, 여기가 지금 p, 아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사라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으면은 여기는 1. 이게 마이너스 내밀고 묶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p. 됐죠? 이 항에서 묶으면 플러스 4. 는 0. 여기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5 마이너스 p는 0 이리 되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알파는 알파와 베타가 같다 또는 p는 5가 되죠. 자, 근데 우리 여기에서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같은 게 판별식 d를 쓰게 되면은 1-4가 돼서 0분의 작게 되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두 흑을 가죠. 서로 다르죠. 그러면 같지 않죠. 그죠? 알파하고 베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외. p는 그러므로 5가 됩니다. p는 5를 이게 대입합니다. 이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 더하기 2q는 5, 2q는 10, q는 5가 됩니다. p는 5고 q는 5. 그러므로 p 더하기 q는 10이 됩니다. 54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확인하시고 흑은 알파를 가질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이 곱은. 자, 이거 실수죠. 계속 실수이니까, 학은 알파를 가지면 반드시 하나는 결례근 알파 바를 가잖아요. 알파를 a 플러스 bi라 합시다. 네? a 플러스 bi라 하고, 그 다음에 알파 바는 a 마이너스 bi가 됩니다. 여기서 a, b는 실수가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흑은이 돼야 되니까 b가 0이 되면 또안 되겠죠. 요렇게 다
조건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알파의 세제곱은 이렇게 되면 되겠다. A 플러스 뭐 BI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A 플러스 BI의 제곱하고 A 플러스 BI가 되고 앞에 그 문자하게 되면은 A 제곱 플러스 2AB I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죠. 플러스 BI는 A 세제곱 플러스 2A 제곱 BI 마이너스 AB 제곱 플러스 A 제곱 BI 마이너스 2AB 제곱 되고 마이너스 B 곱하면 세제곱 아 이렇게 됩니다. 는 이제 허수 부분하고 실수 부분을 나눕시다. A 세제곱 마이너스 이러면은 3AB 제곱 되고 자 묶고 플러스 2 이거 3A 제곱 B 마이너스 B 세제곱 y 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실수가 되려면은 3a 제곱 b 마이너스 b 세제곱이 0이 돼야 되죠. b로 묶으면은 3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0이 됩니다. b는 0이 아닌데 다 적어놓고 합시다. 여기에서 b는 0 또는 3의 제곱은 b제곱이 됐죠, 그죠? 근데 b는 0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건 아니죠. 왜냐면 b는 0이 아니잖아.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우리 이거, 이거, 알파바 관계, 그죠? 하나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2a가 되죠? 2a는 p죠. 근데 두 근의 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p 플러스 3이잖아. p 플러스 3. 됐죠? 자, 좀더 p로 다 표현해 봅시다. 여기에서, a는 2분의 p가 되죠. 여기 대입하면 되고, a는 2분의 p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3, 4분의 p제곱은 b제곱이 되죠. 그죠? b제곱은 4분의 3p제곱이라. 여기 대입합니다. a제곱이니까 여기는 4분의 p제곱 대신에 대입하면은 플러스 b제곱 대신에 4분의 3 p제곱은 p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4분의 4p제곱 되죠. 그럼 이거는 p제곱이 되고 좌변으로 다 이용하면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가 됩니다. 자, 구하자는 게 모든 실수 p의 곱이니까 두 근의 곱 되겠죠.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2번이 됩니다.